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3%대를 기록하면서 서민들의 먹거리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. 오늘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추석 이후 가공식품은 외식 물가 상승과 함께 채소류 가격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주요 농산물 품목별 소매 가격은 적상추가 100g당 1,677원으로 전년 대비 53.6% 올랐고 깻잎은 3,165원으로 14.9% 비싸졌습니다. 반면 축산물 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돼지고기 삼겹살은 100g당 2,668원, 목살은 2,496원으로 작년보다 4%에서 5% 낮아졌는데, 이로써 삼겹살과 목살이 100g 기준으로 깻잎보다 저렴해지는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. 여기에 더해 이달 1일부터 원유 가격이 인상되면서 우유를 포함한 유제품의 물가 상승률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.